자, 지금 우리 투명 울챙이들이 먹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알약 농장의 브리더 알약입니다. 오늘은 제가 투명 울챙이들을 촬영해봤는데요. 발톱개구리라고도 하죠. 아프리카 발톱개구리. 네, 투명 울챙이들 영상 바로 만나러 가보실까요? 자, 고고씽. 자, 지금 우리 투명 울챙이들이 먹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냉각 알테미아 유생들을 넣어줬거든요. 자, 보시면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뻐끔뻐끔하면서 먹고 있습니다. 은근 귀엽지 않나요? 이게 바로 투명 울챙입니다. 얘들은 먹이로 일단 냉각 알테미아랑 치아용 열대어 사료를 먹이고 있어요. 둘 다 잘 먹고요. 아마 다음 주쯤에 얘들 분양을 시작할 것 같은데 분양을 할 때쯤에는 일반 소형어 열대어 사료도 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장구벌레도 있습니다. 번식을 하다 보니까 딴 애들도 같이 번식이 되네요. 자, 어떻습니까? 미묘한, 되게 독특한 느낌의 투명 울챙입니다. 지금 배에 이제 먹이를 먹어서 빨간 게 차 있는데 애들이 공복인 상태는 진짜 온몸이 투명합니다. 지금도 충분히 투명하죠. 짜자자잔, 이런 느낌입니다. 짜자자잔. 자, 좀 물러서서 전경을 보여드리면 이 정도 한 클러치에 나온 양이고요. 지금 뭐 추가로 보여드리자면은 여기서 또 한 클러치의 번식을 진행 중입니다. 얘가 성체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징그럽기도 하고 또 멍청하게 생겨서 귀엽기도 하고 해서 총 이번 겨울에 세 클러치를 깔 예정입니다. 여기 한 쌍이 있고요. 자, 위에서 보면 이런 느낌. 살짝 버즈프로 울챙이 닮았어요. 이렇게 위에서 보면은 눈 사이 멀고 시몬키 닮기도 했죠. 이런 귀여운 느낌입니다. 그리고 살짝 그거 닮은 것 같아요. 클리오네 아시죠? 클리오네도 제법 닮은 것 같아. 해서 이제 장구벌레들 유생, 이제 장구벌레들은 무기가 되기 전에 다 건져내야겠죠? 얘들이 잡아먹어주면 좋을련만. 와, 진짜 클리오네 같다. 이쁘다. 아, 진짜 이쁩니다 여러분들. 얘들은 울챙이 때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다음 주쯤부터 분양 시작할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연락주세요. 아마 다음 주쯤이면 소형어 열대어 사료도 먹을 겁니다. 또 정 먹일 사료가 없으신 분들은 제가 뭐 사료 서비스로 챙겨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 먹이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얘들은 그 베타처럼도 풀 수 있어요. 그 막 마트 같은 데서 음료컵에 들어있는 물고기들 있잖아요. 개를 키우듯이 딱 여과장치 없이도 키울 수 있어요. 제가 처음으로 발톱개구리 번식해서 키울 때 여과장치 없이 애들 개구리로 만들었었거든요. 진짜 별다른 장치 없이 강하게 잘 자란 애들이니까 한 번쯤 도전해보신 것도 괜찮을 겁니다. 물론 개구리가 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크기가 감이 안 오신 분들인데 이만합니다. 다 크면 아직은 이렇게 귀엽지만요. 자, 오늘 영상은 투명 울챙이, 아프리카 발톱개구리 혹은 뭐 제노푸스라고도 부르죠. 아프리카 발톱개구리 울챙이들이었습니다. 자, 영상 재밌게 봐주신 분들은 구독하기와 좋아요, 그 다음에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알약농장이었습니다. 뿅!